제가 읽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사실 시험이 쉽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만할까요? 신학과에 서울대는 장신대니까 열심히 하세요. 안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20학번 이민정입니다. 교육음악과 19학번 지휘전공 박헌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교육과 22학번 이현서라고 합니다. 교육음악학과 작곡전공 21학번 박수빈입니다. 교육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피아노 전공 송서경입니다. 기독교교육과 19학번 김성현입니다. 신학과 22학번 이다빈이라고 합니다. 22학번 기독교교육과 20살 이예준이라고 합니다. 19학번 현재 4학년 재학 중인 성악전공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교육음악학과 2학년 오르간 전공에 재학 중인 이유빈입니다. 기교과 21학번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성훈이 동기 윤예린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푸티에스란 푸티에스란 나에게 퓨티스란 나에게 푸츠란 no. 나에게 퓨티에스란 저는 자부심입니다. 저는 솔직히 장신대 다니면서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막 제가 학교 다니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저에게 PTS란 이제 되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신대에 자주 방문하기도 하였고 이제는 저에게 PTS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성악 전공으로 들어오고 지휘로 전공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딱 알맞는 옷을 입었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저의 앞으로의 길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된 학교입니다. 비전을 향한 발판입니다. 이게 좀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Revive PUTS. 네, 저한테는 PUTS가 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학만 있던 것에 신학도 더해주는 그런 무기가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꿈과 그리고 비전을 주는 곳인데 다시 할게요. 나에게 PUTS란? Revive PUTS. 힘들다. 급 뒤에 빠지네요. 이거 진짜 힘들다. 진짜요? 저 새벽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장로회 신학교로 오세요. 다시 복음으로 Revive PUTS.